한반도 정중앙에 위치한 강원도 양구군. 험준한 산악지대는 갈 곳을 잃은 사냥들의 휴식처가 돼주고 있다. 원래 이제 서식하는 그 주변 환경 자체가 이제 험한 이제 암벽 주변에서 주로 생활을 하고. 멸종위기의 야생동물, 사냥을 쫓아 산을 누비는 사람들. DMZ를 상징하는 천연기념물 사냥과 그들을 보호하는 사냥보안관의 삶을 들여다본다. 예부터 양구는 깊은 산세로 인해 사람의 접근이 어려웠다. 오늘날은 무분별한 개발을 피해 모여든 야생 동식물의 천국이 됐다. 사냥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2007년 개장한 사냥증식복원센터. 이곳의 자연암벽지대는 기암절벽에서 서식하는 사냥들에게 최적의 공간이 돼주고 있다. 현재 이곳에선 26마리의 사냥이 보호되고 있다. 사냥은 현재 강원도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고산지대에서 서식하고 있다. 1950년대만 하더라도 산간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야생동물이었다. 이후 생태계 파괴와 밀렵으로 한때 개체수가 100마리 이하로 크게 줄었다. 이에 우리나라에선 1968년부터 사냥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했다. 국제적으로도 멸종위기 1급 동물로 보호받고 있다. 사냥 관리를 위해 각별히 힘쓰는 이들. 아, 이제 소독은 저희가 이제 이 시설 안에서 관리하는 동물들이 어차피 저희가 들어오면서 저희라고 이제 계속 접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 이쪽으로 울타리를 출입하는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질병 감염에 이제 우려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출입할 때는 항상 이 소독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소독을 하고 이제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냥은 나무 잎이나 열매, 이끼 등을 먹이로 한다. 계절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평소엔 신갈나무나 피나무를 주식으로 한다. 센터 내에서 사는 사냥들은 풀밭에서 자유롭게 먹이를 구한다. 건강 관리를 위해 때에 따라 높은 영양분을 함유한 수입 건초가 제공된다. 먹이가 적은 겨울철에는 나무 껍질을 먹기도 하지만 이곳에선 영양을 고려해 다양한 특식이 제공된다. 야생동물이든 일단 동물들이 일정량의 염분을 섭취를 해야 되거든요. 실질적인 대사가 정상적으로 작용하려면 일정량의 염분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저희 이 시설 내에서는 이제 사냥들이 그 먹는 먹이 종류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미네랄 블록을 이용해서 이제 소량의 이제 염분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자연을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자연의 섭리대로 평생을 살았을 야생동물들. 일부 사람들에 의해 살 곳을 잃은 사냥들은 역설적이게도 이곳에서 사람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저 산이 좋고 사냥이 좋아 이곳을 지키며 살아가는 두 사람. 센터 내 사냥을 보호하는 일부터 양구 일대 사냥을 조사하는 일까지 전담하고 있다. 소목과에 속하는 사냥은 양이나 염소와 비슷한 외향을 하고 있다. 가을에 짝짓기를 하면 봄 무렵부터 한두 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가족 단위로 무리를 이루어 살아가지만
생존을 위해 큰 무리를 이루기도 하고 혼자 살아가는 개체도 있다. 지금 점점 이제 사냥의 개체 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이런 시설 내에서 이제 사냥을 증식 사업을 통해 가지고 증식된 개체를 그 야생에 방사해서 이제 서식지를 새로 이제 복원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07년 사냥 증식 센터가 문을 연 이래 지금까지 19마리의 사냥이 증식됐다. 지난해엔 두 마리의 사냥이 새로 태어났지만 올해는 그 수가 두 배로 늘어 현재까지 네 마리의 사냥이 태어났다. 아찔한 기암 절벽에 매달리듯 서 있는 두 사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양구를 중심으로 강원도의 험한 산악지대를 찾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하얀색 털들이 있거든요. 이제 사냥이 이제 높은 지대에서 생활을 하는데 생활을 하면서도 얘네가 이제 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엎드려서 뭐 낮잠을 잔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날씨가 더운 날 같은 경우는 날이 원체 더우니까 좀 엎드려서 쉬거나 하는 이제 그런 자리가 있는데 보시면 지금 이쪽 제가 서 있는 이 위치가 딱 사냥이 이제 쉬는 자리예요. 낮에 더운 날에 이제 쉬는 자리인데 이제 그 자리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지금 요 주변에는 지금 뭐 사냥 분변이라든가 이런 흔적은 없는데 이제 사냥이 엎드렸던 자리 같은 게 보면은 이제 사냥 털이 이제 요 주변에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런 이끼라든가 돌 같은데 이제 거칠거칠한 면에 사냥 털들이 이제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사냥이 쉬었던 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사냥의 털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남아 있죠. 사냥은 높이가 600m 이상 되는 산의 바위나 벼랑 끝에서 서식한다. 아침 저녁으론 먹이를 찾고 낮에는 안전한 바위 위에서 되새김질을 하면서 휴식을 취한다. 좀처럼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이 없다. 이게 이제 사냥 이제 분변 흔적이에요. 이제 사냥이 이제 다니다 보면은 이제 얘네들도 이제 자기가 다니던 길목으로만 다니는 습성이 있거든요. 다니다 보면은 그래서 사냥이 많이 다니는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사냥들이 분변 자리가 이제 많이 형성이 돼 있죠.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한 안재용 씨는 우연한 기회에 야생동물 현장 탐사에 참여한 후 사냥의 매력에 빠져 지금에 이르게 됐다. 몇 년 전부터 그의 곁을 지키며 묵묵히 힘든 일을 해나가는 홍재용 씨.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고향 양구에서 사냥을 추적하며 살고 있다. 뭐 이렇게 조사 다니는 것도 이렇게 뭐 육체적으로는 힘든데 근데 이제 가끔 가다 이제 폐사체 나오는 것들 회수하러 갈 때 뭐 그때는 이제 뭐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뭐 그렇죠. 죽어 있는 사냥들. 그것도 수거를 직접 다 해야 돼요. 예. 그런 거 할 때도 힘들고 뭐 나름 보람도 있고 그래요. 어떨 때 가장 보람이 있어요? 이제 갓 태어난 새끼들 봤을 때, 그럴 때 되게 귀엽고 이쁘고. 인간의 난개발과 포획을 피해 양구 일대 산악 지역에 자리를 잡은 사냥들. 두 사람은 고지대에 숨은 사냥의 흔적을 찾아 이곳저곳을 다닌다. 그러나 야생에서 살아가는 습성상 예민한 시청각으로 인간을 경계하는 사냥들. 현장 조사에서도 그들을 마주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야생동물을 조사하거나 아니면 자연 생태 조사를 할 때 이제 사람이 이제 쉽게 뭐 야생동물들을 이제 볼 수가 없잖아요. 관찰을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제 이런 무인 카메라라고 해서 이 카메라를 그 동물이 자주 나타나는 지역, 흔하게 나타나는 지역에서 설치를 해놓으면은 이제 이 여기에 있는 그 동작 센서가 그 움직이는 동물을 감지를 해가지고 이제 사진이라든가 동영상 이제 촬영을 하는 거죠. 사냥에 대한 연구 및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된 건 2000년대부터다. 전국적으로 조사한 결과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산악지대와 울진 등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사냥이 관찰됐다.
사냥증식보건센터가 운영되기 전엔 지역에 따라 간헐적으로 사냥수가 조사됐다. 그로 인해 체계적인 개체관리가 이뤄지진 않았다. 조사 결과 한반도에 100여 마리 이상의 사냥이 서식하는 곳은 단 네 곳뿐이었다. 비무장지대와 양구와 화천을 잇는 구간, 설악산과 울진, 삼척, 봉화에 이르는 구간까지 살 곳을 잃은 사냥들이 위태롭게 그들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사냥증식보건센터. 현장 조사의 피로를 느낄 틈도 없이 수집한 자료 정리까지 마쳐야 한다. 이 모든 일이 실무를 담당하는 두 사람의 몫. 매년 실시하는 사냥 개체 보고를 위해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양도 어마어마하다. 미리 설치해둔 무인 카메라를 통해 평소 볼 수 없는 현장을 포착했다. 아, 이거는 이제 저희가 방사한 개체랑 기존에 그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던 사냥이랑 이제 영역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역 다툼을 해가지고 이제 한쪽 개체가 이제 밀려나는 거죠. 온순해 보이는 외향과 달리 야생의 습성을 그대로 간직한 사냥. 한정된 서식 공간에서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차지하려는 서열과 자리 싸움이 치열하다. 저희가 방사한 개체가 이겼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영역 싸움을 이제 한 번 해서 이렇게 해서 한 번 밀렸다고 해서 이제 그대로 끝나는 건 아니고 얘네가 이제 한 몇 번 더 이제 싸우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이제 힘이 붙이거나 이제 밀리게 되면은 그 지역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한 곳에 터를 잡은 사냥은 좀처럼 그곳을 벗어나는 일이 없다. 이러한 사냥의 습성으로 인해 서식지만 찾으면 지속적인 관찰이 가능하다. 그로 인해 생태 습성 연구가 가능해 개체 증식 및 방사에 활용되고 있다. 현재 양구에선 사냥을 관찰하기 위해 약 60여 대의 무인 카메라가 운영되고 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반도. 이후 폭설 등 기상이변으로 포획된 사냥수가 수천여 마리에 이른다. 사람의 손길을 피해 비무장지대를 새로운 터전으로 삼은 사냥들. 일부 개체는 살 곳을 찾아 철책을 넘기도 하고 갈 수 없는 땅을 하염없이 바라보기도 한다. 철책을 기준으로 이제 그 남북으로 이제 갈라져 있는데 사냥들도 지금 철책 주변에 많이 서식을 하면서 일부는 철책을 이제 뭐 건너다니는 개체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못 건너다니는 개체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뭐 철책 같은데 이제 조사나 현장 확인하러 가게 되면은 이제 철책 바로 옆에 양쪽에 이제 사냥이 막 있거나 서로 이제 마주보고 있거나 이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사냥 서식지를 조사하고 센터로 돌아가는 길. 안재웅 씨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도로 난간을 넘어온 나뭇가지를 잘라내고 있다. 그의 차에는 언제 어디서든 나뭇가지나 풀을 벨 수 있도록 다양한 도구들이 실려있다. 순식간에 짐칸이 거대한 나뭇가지로 가득 찼다. 무슨 나무예요 이게? 이게 그 뽕나무라고 이제 흔히 말씀하신 오디 달리는 그 나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사냥들이 그 되게 좋아하는 그 먹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뽕잎 자체에 이제 원체 이제 영양분이 많다 보니까 그 초식 동물들은 다 좋아해요. 이런 이 나무니까 저희가 이제 매일 같이는 못 줘도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계속 공급을 해주고 있죠. 안재웅 씨가 사냥을 돌보러 가는 길을 재촉한다. 재용 씨가 뽕나무를 들고 사냥들이 있는 곳으로 향하자 한 녀석이 그의 뒤를 졸졸 따른다. 야생의 습성이 강한 사냥에겐 좀처럼 볼 수 없는 모습이다.
이곳에서 무리 생활을 하는 사냥 중 가장 힘이 센 놈이다. 인간과의 접촉을 달가워하지 않는 녀석들. 성질 급한 사냥은 재용 씨가 우리를 떠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힘이 센 녀석이 뽕나무 잎더미를 차지하자 뒤를 이어 다른 녀석들도 뽕나무 잎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한다. 건초더미와는 비교도 안 되는 별식. 재용 씨의 보살핌을 받는 사냥들에겐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힘센 사냥들이 좋아하는 먹이에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에도 그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해 있다. 센터가 문을 연 초기부터 이곳에서 생활해온 노쇠한 사냥. 이제까지 성공적인 사냥 증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덕분에 이곳에선 매년 새롭게 사냥이 태어나고 있다. 건강하게 태어난 사냥은 적응 기간을 거친 후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곳에서 본성을 간직한 채 자유롭게 살아간다. 이 시설 안에 있는 그 사냥들끼리 교미, 자연 교미를 해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이 스스로 이제 출산까지 합니다. 출산을 해서 한 1년 동안 이제 어미가 새끼를 계속 보살피고 이제 관리를 하고 1년 후에는 저희가 어미와 새끼 이제 분리를 시켜서 이제 새끼는 이제 추후에 이제 방사할 개체로 선정을 하고 그 방사 전까지는 저희가 별도로 이제 관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간에 의해 보호받고 있지만 모두가 사냥이 인간의 보호 없이 살아가는 날을 꿈꾸고 기다린다. 사냥들을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재용 씨는 쉴 틈 없이 무리한 일정을 소화한다. 지금 저희가 가는 거는 이제 천밀이라고 이제 사냥이 좀 많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오늘 그 서식지 조사하러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민간인 통제 구역이었던 천밀이. 높은 지대에 사는 계곡까지 간직하고 있어 사냥이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이다. 방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양구의 대표적인 장소이기도 하다. 사냥에겐 좋은 쉼터이지만 그들을 쫓는 사냥보안관에겐 험한 일터이기도 하다. 홍팀장이 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사냥 사체를 수거하러 출장 간 사이 재용 씨 혼자 사냥 추적에 나섰다. 천연기념물인 사냥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기기가 활용되고 있다. 아, 요거는 이제 저희가 현장 다니면서 이제 뭐 사냥 흔적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뭐 사냥이 발견됐던 장소 이제 그런 위치를 이제 확인하기 기록하기 위해서 이제 위치 좌표 이제 기록하는 GPS 휴대용 GPS 장비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사냥 목에 부착되어 있는 발신기에 위성 신호를 이용한 이제 위치 좌표를 저희가 웹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위치 그 웹상으로 확인된 위치 좌표를 이 휴대용 GPS에다 좌표를 입력을 해서 그 위치를 저희가 이 GPS로 또 추적을 해서 이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됩니다. 최근 국민 의식이 개선돼 사냥 보호의 필요성이 공감되는 가운데도 일부 밀렵꾼들은 사냥을 위협하고 있다. 높은 산악지대에서 서식하는 사냥은 폭설로 자주 고립되기도 한다. 그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선 사계절 서식지 확인이 필수다. 인간의 손길을 피해 숨으려는 사냥과 그들을 위협하는 요소를 없애기 위해 집요한 추적을 계속하는 사냥보안관들. 오늘은 1년여 전에 방사한 사냥의 흔적을 찾아 이곳을 찾았다. 그동안 재용 씨의 관찰 아래 안정적으로 야생에 정착한 사냥들. 재용 씨에겐 그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설레고 뜻깊은 시간이다. 드디어 방사 당시 사냥의 목에 부착됐던 발신기를 찾았다. 저게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요 부분에서 이렇게 탁 탈락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저희가 뭐 구조를 한 개체를 방사를 하던 아니면 저희 시설에서 증식된 개체를 방사를 하던 그 방사돼서 나간 개체들이 과연 그 야생 상태에서 제대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방사한 사냥들의 이제 행동권이라든가 이제 얘네가 어디서 어디만큼 이렇게 다니면서 생활을 하는지 그리고 이 산에서는 어떤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생활을 하는지 이제 그런 생활하는 거를 이제 관찰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특징들을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발신기를 부착을 해서 방사를 시키는 거죠. 일주일 중 하루나 이틀 정도는 사냥을 추적하는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시간은 센터에서 사냥을 돌보고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데이터로 정리한다. 피곤한 일정이지만 그의 활약을 통해 늘어난 사냥 개체 수로 보람을 느낀다.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 실선으로 돼 있는 게 이제 그 휴전선. 이 노란선 이제 휴전선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여기 둥그스름한 부분이 이제 해안 이제 펀치볼이라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조금 확대를 해보면 여기 지금 조그맣게 점 보이는 데가 여기가 지금 저희가 있는 사무실 위치. 직선 거리로는 상당히 가까운 거리라고 볼 수 있어요. 사냥들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좌표. 사냥들이 자연 속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증거다. 다행히 그가 보호해오다 방사한 사냥이 별 무리 없이 생활하고 있다. 노란색 점들은 이제 저희가 작년 2014년에 이제 방사한 개체 이제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를 나타내는 점들이거든요. 이 자료를 근거로 해 2015년에도 성공적인 방사가 이루어졌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방사한 개체들을 가지고서 이런 자료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을 해서 이제 과연 우리가 방사하는 사냥들이 어디서 어떤 행동권을 가지고서 생활을 하는지 이제 그런 이제 연구 자료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추후에 이제 뭐 다른 지역에 방사할 때도 이제 방사지 선정하는 이제 기준 자료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사냥의 털이나 분변 확인, GPS 추적 등을 통해 사냥의 주 서식지로 추정되는 곳을 향해 간다. 사냥의 서식지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흔적. 그 유일하게 갖고 있는 자신을 볼 수 있는 그 방어책이 그 방어 도구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게 이제 뿔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뿔을 이제 항상 이제 나무에다 이제 가는 거예요. 갈아서 뿔을 항상 이제 날카롭게 그 유지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자신이 서식하는 주변에 이런 줄기에다가 뿔로 이렇게 흔적을 남김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만의 이제 영역 표시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양구 일대 산악 지형을 수없이 오르내려야 하는 사냥 보안관의 일과. 체력 소모가 큰 일임에도 불구하고 야외 근무 중에는 제대로 끼니 챙기기가 어렵다. 잠시 짬을 내 간단하게 요기를 하는 정도인데. 그마저도 시간이 부족해 거르기 일쑤다. 학창시절 운동부에서 만난 만큼 남다른 체력을 자랑하는 그들이지만 험한 산을 오가다 보면 아찔한 순간도 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산에 다니다 보니까 이제 사냥이 주로 사는 지역이 이제 암벽지대에서 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데만 찾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런 암벽지대 다니다 보면 뭐 저도 그렇고 저희 팀장도 마찬가지지만 몇 번씩 이제 뭐 구르고 뭐 넘어지고 뭐 이제 그런 경우가 다반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 노고를 알아주지도 않는 고된 일이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다. 생태계에서 한 개체가 사라지면 큰 교란이 일어난다. 그로 인해 생태계 파괴가 급속도로 이루어진다. 그동안 수많은 개체가 인간의 무관심 속에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봐온 사냥 보안관들.
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간다. 사냥보안관의 활약에 힘입어 사라져가던 사냥이 보호되고 있다. 비록 현재는 인간의 도움을 받으며 불완전하게 안전한 삶을 이어가고 있지만 언젠가 사냥이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온전히 자연 속에서 서식할 수 있길 바라본다. 뭐 저의 바람이라고 하면 뭐 지금 현재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사냥들과 지금 현재 야생에서 서식하고 있는 사냥들 이제 뭐 다 똑같은 사냥인데 이제 저희가 이런 복원 사업을 하고 증식 사업을 종식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같은 이런 사업이 필요 없는 상황이 오는 게 저희 바람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안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자연 생태계에 많은 사냥들이 서식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게 이제 저희 바람이라고 하시죠. 산허리를 자른 인간의 탐욕. 이 땅에서 수천 년을 살아온 사냥은 갑자기 보금자리를 잃었다. 그리고 인간의 손길을 피해 DMZ로 향했다. 인간에겐 허락되지 않는 철책선 너머의 땅. 사냥들은 남북을 가로지르는 이념을 넘어 자유롭게 오간다. DMZ에서 평화의 상징이 된 사냥들. 우리에게 평화 통일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인구가 어떻게 줄었나요? 여기 아유 많이 줄었죠. 시간은 생명이다. 이거 재밌네요.